예, 2023년 2월 11일이에요. 오늘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38선. 우크라이나의 38선. 제가 국내 언론은 전혀 안 봤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해외 언론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코리안 시나리오. 이게 아주 아주 요 며칠 사이에 요 며칠 사이에 뜨거운 감자. 코리안 시나리오 포 우크레인. 엑스퍼트 리빌즈 디테일즈 오브 등등등등 해서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의 시나리오, 한국의 38선 시나리오가 지금 아주 깊이 있게 검토되고 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그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식 솔루션, 코리안 솔루션으로 향해서 나가느냐라는 얘기 있고, 그리고 또한 메드베데프 누구예요? 이 사람은 이전에 러시아 대통령이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한국 시나리오는 생각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한 것도 있고, 그리고 푸틴이 이미 작년 3월 27일 날 코리안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다고 어떤 정부 기관에서 유추했다거나 어쨌거나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우크레인 앤더 섀도우 오브 코리아, 우크라이나와 한국의 그림자, 파이낸셜 타임즈, 그리고 가디언이고 등등에서 최근 들어서 점점 한국식 시나리오,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식 시나리오, 한국의 38선, DMZ죠, 그죠? 우크라이나 38선. 요 얘기를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이 아마 전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이걸, 저 말고는 제가 이 얘기를 언제 했느냐니까 작년 2월 23일 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는 결국 38선입니다로 귀결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한달그 이후에 작년에 이 얘기를 언급되는 사람은 유일하게 딱한 사람, 푸틴. 푸틴이 아마 3월 말인가 3월 말쯤 말에 38선 얘기가 언급됐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이 전쟁의 결과는 결국 38선으로 끝난다. 그 38선 위치도 제가 특정했죠. 38선 위치가 돈바스와 키예프 사이, 돈바스 앤 키예프가 스펠링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나? KIEV인가요? 이 사이에 38선이 꺼질 것이다. 그러니까 남북으로 가르는 38선. 이게 그 결과라고 얘기를 했죠. 저하고 딱 푸틴하고 두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1년이 지났죠. 1년이 지나서 지금 세계 전역에서 38선 코리안 시나리오가 지금 코리안 솔루션, 어디서는 코리안 시나리오라고도 표현하고 어디서는 또 코리안 솔루션이라고 하죠. 코리안 솔루션, 한국식 해법, 한반도 해법이죠. 한반도 시나리오, 한반도 해법. 자, 요 얘기를 제가 왜 꺼냈느냐 하니까, 제가 다른 재주는 딱히 없는데 앞으로 벌어지는 큰 일은 굉장히 잘 맞습니다. 거의 적중률 100%입니다. 거의 100%. 작년 초부터 제 영상을, 제 채널, 팀 주피터 채널을 팔로잉 하신 분들은 아마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거의 적중률 100%로 다 맞췄어요. 적어도 두세 달 전에 다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엔화 폭락한다는 말을 제가 작년 3월 4일인가 3월 5일인가에 얘기를 했었죠. 그러고 난 뒤에 4월 23일 날 실제로 폭락을 했어. 그리고 유로화 폭락도 마찬가지 5월경인가 얘기를 했었나요? 5월에 얘기했었고, 실제 폭락도 6월에 발생했었죠. 이런 저런 지엽적인 어쨌거나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잘 맞추고 있는데. 아, 그리고 뉴욕 타임즈도 이런 말을 했었죠. 오늘 어젠가요? 어제 뉴욕 타임즈가 정확한 내용은 제가 대충 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그 노드 스트림, 한국에서 이거 저 보도를 하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노드 스트림이 테러죠. 테러의 당사자 미 해군의 시일 팀, 그리고 책임자가 제임스 슐리반. 책임자까지 다 언급이 나왔어요. 뉴욕 타임즈가 사실을 보도하는 게 작년 1년 동안 처음이에요. 처음. 와,
대단하죠. 왜 뉴욕타임즈가 사실 보도를 했는지 그것도 저도 좀 궁금하긴 하는데 월스트리트 저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혹은 파이낸셜 타임즈라든가 가디언이라든가 혹은 뭐 루이트라든가 혹은 AP라든가 또는 타임즈, 더 타임즈라든가 뭐 이런 언론들 우리나라의 언론들은 제가 안 봐서 모르겠고 이 언론들이 진실을 보도하는 비율은 정확히 0%.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봅니다. 제 의견이에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뉴욕타임즈가 어저께 날짜 사실을 보도를 했어요. 이거 왜 그랬을까? 왜 사실을 왜 뜬금없이 사실을 보도했을까요? 왜? Why?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제가 제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렇게 어쨌거나 요 노드스트림 테러 이것도 제가 적어도 한 석 달 전에 예상을 했어요. 이런 대형 사건 이건 사실 3차 대전을 유발하는 거죠. 군대를 투입한 거잖아요. 군대를 투입해서 다른 나라 국 다른 나라의 인프라를 파괴했죠. 이거는 사실상 선전포고 없는 전쟁과 동일합니다. 그죠? 3차 대전을 실제로 바로 그야말로 3차 대전을 일으키는 도화선 촉발을 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제가 분명히 6월달에 얘기를 했어요. 한 석 달 전에. 어쨌거나 앞으로 일어나는 굵직굵직한 일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지금까지 잘 맞췄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 지금 이제 2023년 6월 11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1년 이내에 일어날 일을 한 두 가지를 예상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것도 이전처럼 맞출지 어떨지 그것도 한번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산업의 몰락. 금융산업이 완전히 몰락할 거라고 봅니다. 혹시 금융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제 의견입니다. 제가 그 뭐 그에 대한 뭐 100% 확신이라든가 어떤 증거라든가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제 느낌에 금융산업은 1년 이내에 몰락. 올해 말까지 몰락할 거라고. 그 이유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외부 요인 있어요. 외부 요인은 이제 달러 체제죠. 달러 체제는 이꼴 외환 보유고 체제예요. 포린 리저브 체제. 요거는 다른 말로는 피아트 크런시 체제. 피아트 크런시는 우리나라 말로 국제 화폐라고 얘기를 하나요? 종이돈 체제. 요게 사라지 올라간다는 거죠. 요게 올라가게 되면 기존의 금융 질서, 기존의 모든 금융과 관련된 모든 기업과 기관들 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몽땅 다 새롭게 재편될 수밖에 없어요. 전혀 새로운 형식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죠. 요게 첫 번째 외부적 요인이고 두 번째 내부적 요인이에요. 내부 요인은 뭐냐니까 이건 자동화입니다. 자동화와 무인화 and 무인. 그러니까 지금은 은행에 하면 은행 직원이 있잖아요. 보험사에도 보험 직원이 있고 증권사에도 증권사 직원들 있죠. 요런 직원들 사람이 하는 일을 다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과정이 올해 완료될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금융산업은 완전히 몰락할 거라고 봐요. 제 예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은 은행들이 있죠. 뭐 카카오뱅크도 있고 뭐 K뱅크도 있고 제일은행도 있고 한데 이 은행들과 이금융 뭐 여신 신용공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몽땅 다 제가 보기에는 몽땅 다 사라질 거라고 해요. 자, 세 번째는 직업의 정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1년 이내에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1년 이내에 현재 기존의 사무직 노동 다른 말로 화이트 칼라라고 얘기를 하나요? 화이트 칼라 직업의 대략 90%가 사라지거나 혹은 직전 상태까지 도달. 사무직 노동.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 대졸자의 일이죠. 대졸자의 직업 중에서 90% 정도가 아마도 소멸 또는 그에 준하는 상태로 진입할 거라고 봅니다. 로 진입하고 길어야 3년 정도 봐요. 대략 3년 정도면 실제로 90% 정도가 소멸할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직업이 실제로 소멸하는 과정을 앞으로 두 달간 걸쳐서 팀즈 비트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보여드립니다. 채널에서 3월 말까지 두 달간 실시간으로 직업이 사라지는 과정을 시연을 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밌을 겁니다. 이거 뭐 팀즈 비트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뭐 세계적인 흐름이에요. 이거는 뭐 거스를 수 없는 어떤 물결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뭐 팀즈피터가 기존 직업에 대해서 뭐 어떻게 억하심정이 있어서 자동화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흐름이 대세입니다. 대세. 세계적인 흐름. 그리고 개발자, 우리는 다 개발자잖아요. 여러분들도 개발자고 우리도 개발자인데 개발자 관련해서 딱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지금 우리나라 개발자의 대부분이 자바스크립트거나 TS거나 요게 아마 우리 거의 한80% 이상이 요걸 같아요. 자바나 TS, JSTS일 것 같은데 요80% 이상일 것 같은데 혹은 뭐 C죠. C 뿔뿔 그리고 요 직업들 이 직업들 지금 기존의 개발자들은 아마 대부분 요걸 요 언어를 쓸 텐데 요 언어를 이용하는 직업들의 80% 이상이 사라질 거라고. 이상이 3년 이내에 사라질 거라고. 예, 증발. 수요가 그래서 3년 이내에 증발한단 말이죠. 요 언어로 코딩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3년 이내에 80% 이상 증발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제 예상이에요. 이게 맞다, 뭐 어쩌다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제가 보기에 그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참고로 작년 한해 동안 제가 예상했던 한 20가지 정도로 예상했었는데 하나도 틀린 건 없어요. 다100% 적중했습니다.